저는 의족 골퍼 한정원입니다. 2013년에 교사 연수를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뛰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그렇게 장애에 갇혀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달리기, 휠체어 테니스, 조정, 배드민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했습니다. 의욕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절단 부위가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뼈가 환부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셨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안쓰럽고 미안했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장애를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몸이 따라서질 못하니까 그때 담당 선생님이 많이 걷는 게 좋다고 추천해주신 적당한 운동이 골프였어요. 장애인에게 체육이 갖는 의미는 단지 운동을 한다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목표의식을 키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운동을 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의족이라는 핸디캡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만큼 불편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요. 한 번은 반바지를 입고 필드에 갔다가 매니저분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절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언제나 반바지 차림으로 연습을 하고 필드에 섭니다. 장애도 잘못된 편견도 이겨내야죠. 세상이 만든 편견의 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에겐 커져가는 꿈이 있습니다. KLPGA에 참가해서 비장애인 선수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뤄보고 싶습니다. 장애는 단지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가 결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최초로 KLPGA에 진출해 비장애인과 겨루겠다는 의족 골퍼 한정원 씨.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볼탄도와 팔로우스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골프 경기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저축은행은 한정원 씨가 장애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녀의 꿈을 쏘아올릴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 나는 엄마가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항상 응원할게. 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시즌2 무쇠다리 로켓걸 의족골퍼 한정원.